안녕하십니까. 신조의 굴뚝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오늘 두 번째 모임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요, 당 쇄신의 방향과 주요 의제를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겠다. 그런 겁니다. 혁신위 관계자가 한 언론에 이렇게 얘기했네요. 각 위원들에게 이날 회의에서 논의할 혁신 방향과 의제를 생각해 오라고 전달했다. 이날 혁신위의 운영 방향과 의제 범위 등을 논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의할지 지켜보기로 했다. 뭐 이런 겁니다. 지난 20일이었죠? 예, 20일에 1차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요. 위원들 간 상견례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혁신위가요, 최근 불거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이것과 관련된 민주당의 도덕성 논란,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퇴신안부터 만들기로 방향을 잡았다. 이게 대략적인 윤곽은 첫 번째 모임에서 나온 상태입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요, 첫 회의 직후에 기자들에게 혁신이 첫 번째 의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2020년 이후 의원이나 당직자들이 부패와 비리 사건 진단을 우선 좀 해봅시다. 돈봉투 사건과 한꺼번에 연결돼 제도적 쇄신안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은경이 임명이 된 다음에 경향신문과 전화 인터뷰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돈봉투 사건, 그 검찰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이 혁신위의 첫 번째 주제를 돈봉투와 관련된 국회의원들의 부패 비리, 이거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는 제도적인 혁신안을 만들겠다. 확 바뀐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지난번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이 느닷없이 본인의 불체포 특권 권리 포기하겠다,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해서 분위기를 일신하고 자신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재우면서 혁신위에다 전권을 실어줘갖고 차도살인, 남의 칼을 빌려서 죽이고 싶은 놈을 죽이는 차도살인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일단은 이 불체포 특권 이거로 분위기를 최대한 고양시킨 다음에 1단계로 그렇게 하고요. 이재명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다른 모든 현역 의원들도 이렇게 불체포 특권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혁신위에서 분위기를 몰아가고, 두 번째는 공천 혁신하겠다 해서 이제까지 이재명에게 대든 반명 비명 이 미우털 바뀐 이런 자들을 김은경 혁신의 칼을 통해서 다 제거를 하겠다. 그래서 비명 살상을 위한 혁신위가 탄생한 것 아니냐. 제가 며칠 전 이제 쿨톡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아침 CBS 노컷뉴스가요,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CBS 노컷뉴스는 아시다시피 친민주당 성향의 언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냐 하면요, 불체포 특권 포기를 이재명 당대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 소속 의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김은경 혁신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런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혁신위원회 한 관계자가 CBS 노컷뉴스에 이렇게 얘기했네요. 다음 총선에서 국민에게 민주당이 얼마나 기득권을 내려놓는지 보여주는 게 활동의 핵심이다. 이재명 대표 외 다른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 문제도 100% 논의된다. 100%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 게 제일 큰 이슈가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뿐만 아니라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이게 100% 논의되고 이게 가장 큰 혁신위원회의 이슈가 될 것이다, 의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혁신위원회의 대변인을 맡기로 한 김남희가요, CBS 노컷뉴스에 또 이렇게 얘기했네요. 구체적인 방안을 어디까지 제시할지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그렇죠. 이제 뭐 한 번 미팅했는데 거기서 다 될 수는 없죠. 오늘 두 번째인데요.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서 중요한 방향성으로 정치에 대한 실망을 극복하기 위해
윤리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포함하는 건 맞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논의하는 건 맞다.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회의가 끝나고 발표가 되겠지만요. 저는 이 당대표만 가지고 해서 되겠느냐. 소속 의원 전체가 다 하자. 이런 식으로 혁신위가 분위기를 잡고 이거를 푸시를 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그래서 바로 며칠 전에 송영길이 불체포 특검 포기는 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한 투항선언과 다름이 아니다, 이렇게 강렬하게 반발한 게 뭐냐면은 지금요 이거예요. 혁신위의 동력을 돈봉투 사건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제도적 혁신, 여기서부터 시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영길을 제물로 삼아서, 송영길을 제물로 삼아서 이재명이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송영길이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맹 비난을 퍼붓고 있는 거죠. 그 인터뷰했던 그 CBS 라디오 진행자가요, 송영길하고 인터뷰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까지 흥분하는 모습은 처음 본다, 그런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송영길이 꼭지가 돈 거죠. 이심 송심 해갖고 자기 알토란 같은 개양을 지역구까지 다 주고 뭐 해가지고 이재명 뭐 그 해줬는데 어떻게 자기를 이렇게 희생양 삼아갖고 뭐 하려고 하느냐, 뚜껑이 몇 번이나 열린 거죠. 그러니까 송영길은 그렇다고 이재명한테 열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찰을 향해서 화살을 돌리긴 하는데 이 논리 자체가 뒤죽박죽이 돼 있는 이유가 바로 송영길이 진짜 열받은 이유는 검찰보다도, 검찰은 원래 그런 집단이라고 송영길은 알고 있는 거죠. 이재명이 자기 뒤통수 깐 거에 대해서 그냥 뚜껑이 여러 번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송영길이 반발을 하는데, 일단 말이죠, 이재명이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하니까 친명뿐만 아니라 비명도 참 간만에 너무 잘했다 이렇게 다들 극찬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혁신위가 들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지금 검찰 경찰 수사 받고 있는 밀당 의원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린 사람들이 많아요. 개인 비리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싫은 거죠. 싫지만 이걸 반대할 명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반대할 명분이 만만치가 않고요. 그리고 이재명 지도부에서, 그 최고위원회에서, 당 지도부에서 읍참마소 끝에 혁신위의 소속 의원 전체 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는 거 이거 수용하기로 했다 이래버리면요,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반발하기도 뭐합니다. 송영길은 현역 의원이 아니니까 그런다지만요, 현역 의원이 그래버리면 아니 저놈 자식은 불체포 특권 포기했다는 아주 구악 정치인 아니야, 이렇게 그냥 커밍아웃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읍참마석의 심정으로 의원 전원 불체포 특권 포기 그거를 딱 추인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재명이 졸지에 도덕적 명분도 생기고요, 여론도 이제 상당히 개선이 되면서 혁신의 동력을 확보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1단계가 요겁니다. 1단계가 요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2단계는 뭘로 가느냐. 공천혁신이죠. 공천혁신. 예. 이게요, 벌써부터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김은경이 20일 첫 회의에서 이거를 언급을 했습니다. 정당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계를 혁파하겠다. 그러니까 비명계가 바짝 긴장했어요. 비명계를 겨냥한 총선 물갈이 시도 아니냐 하는 건데, 비명계가요, 아차 이거 봐라, 이 저 혁신위 전원을 비명계 한 명도 안 놓고 이재명 친위 부대로 만들어 놓고 공천 혁신 운운하는 것은 결국 그걸 명분으로 삼아서 우리를 다 그냥 도륙하겠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거죠. 조홍천 의원이요, 어제 MBC 라디오에 나와서 느닷없이 공천을 얘기하고 현역 의원을 기득권으로 몰아붙인다. 이게 도대체 뭐겠느냐. 지금 혁신의 본령은 이재명 1년이 어땠는가 이걸 평가하는 건데 그건 싹 들어가고 엉뚱한 이야기만 나온다. 근데 김은경이요 첫 회의에서 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정당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계를 혁파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조홍천 의원이 어제 라디오에서 이미 각본이 다 짜인 거라고 보느냐 이런 진행자 질문에 그렇게 의심할 수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민주당 공천 룰은요 한 두 달 전쯤에 내년 공천 그렇게 한다 해서 확정이 됐는데 이걸 다시 손볼 수도 있다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쪽은 여기다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측근이자 지금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이 엊그제 YTN 라디오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당을 바꿔야 한다는 그런 게 그런 차원에서 혁신위에서 공천룰에 손을 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친명계 5선인 안민석이요. 또 20일 YTN 라디오에서 총선 앞두고 이루어지는 혁신의 핵심은 인적인 혁신이다. 쉽게 말해서 물갈이다 물갈이.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명계가 벌써 초긴장 상태입니다. 한 비명계 초선 의원이요. 김은경 혁신위원장 공천 관련 발언은 비명계 축출하기 위해서 판을 짜는 거 아니냐. 또 비명계 중진 의원도요. 혁신위가 공천을 언급하는 건 계파 갈등을 조장해 당의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차도살인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알았습니까? 이재명이 불체포특권 포기선언 할 때부터 이거는 쫙 각본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은경이 임명받고 경향신문과의 전에서 돈봉투 사건 검찰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180도 바뀌어갖고 그것도 손대겠다. 그러니까 송영길이 뚜껑이 열린 거고요. 그렇게 해서 분위기 잡은 다음에 1차적으로는 국회의원 기득권 포기, 불체포특권 포기, 그 다음에 공천혁신 그렇게 나가는 건데 공천혁신의 가장 기본이 뭐겠습니까? 대의원제 폐지, 당원들에 의한 공천, 당원 공천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개딸 공천을 하겠다는 거죠. 이 비명계가 많은 대의원 폐지하고 개딸들에 의한 공천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 비명 반명 학살하겠다. 그 얘기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얘기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이걸 알아차린 비명계가 그 혁신위가 친명계 일색이다. 친명계 일색이다. 비명계 현역 의원도 좀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현역 의원 꼴랑 하나 있는데 이해식은 친명계 아니냐. 비명계 현역 의원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김은경이 아주 강하게 거부 의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자체가 기득권인데 현역 의원은 한 명으로 충분하다. 현역 의원을 더 보강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아주 강력하게 그냥 못질을 하고 있습니다. 배수진까지 치고 있습니다. 자꾸만 그러면 자기 혁신위원장 내 던져버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저는요, 김은경이 첫날 회의에서요, 돈봉투 사건으로 추락한 당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회복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 요 얘기만 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 플러스 또 공천혁신까지 얘기해버린 거는요, 중요한 전략 노출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김은경, 이재명 쪽 입장에서는요, 실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명계가 이게 저 불체포특권 그거를 위한 분위기 조성용이고 사실의 핵심적인 목적은 비명계 쳐내는 데 있구나. 이걸 벌써 다 간파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너무 속심을 먼저 드러낸 거예요. 그런 점에서 김은경은 이 보험법 전문가 아닙니까? 정치에 대해서 뭘 알아요? 정치인의 말은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둑과 장기에서는 수순이 중요해요. 똑같은 내용으로 뭘 하더라도 이걸 먼저 두는지 저걸 먼저 두는지 이 수순이 바뀌면 생사가 갈립니다. 근데 정치인의 말이요 타이밍에 따라서 바로 그렇게 됩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타이밍에 얘기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천양지차로 나뉘어지는데 김은경이 첫 번째 회의에서 공천혁신, 인적혁신 이런 것까지 얘기한 것은 이제 전략 노출이고요. 그러면 비명계 입장에서는 앉아서 죽을 수는 없는 거죠.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죽일지 이제 뻔히 그림이 다 드러났는데 내가 앉아서 죽어? 내가 바보야? 그건 안 되지. 그럴 수는 없지. 마침 이제 내일 이낙연이 귀국하죠. 뭔가 비명계도 수를 낼 겁니다. 그래서 벌써 8월 거사설, 비명계에 의한 8월 거사설 뭐 이런 시나리오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됐던 간에 올여름 민주당에는 피바람이 불 것이 명약관하다 하는 말씀 올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